안녕 톡톡이 여러분. 갑자기 기차에 태워서 많이 놀랐죠? 오늘은 저와 함께 신나는 철도 여행을 해볼 거예요. 갑자기 웬 철도? 라며 갸우뚱하는 똑똑이를 위해 설명하자면 담당자가 시킨 인원들 알 수 있나. 아무튼 GS건설이 철도계의 근본인 거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 최초, 세계 최대, 이 모두가 GS건설의 기술력으로부터 탄생했다는 사실. 자, 오늘은 GS건설의 흥미로운 철도 사업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럼 열차 출발합니다. 먼저 철도가 개통되기까지 과정이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파워 J인 제가 준비했습니다. 철도는 도시와 도시를 잇는 긴 노선을 건설해야 하는 사업이죠. 이 노선이 지나가는 곳에는 사람이 사는 마을도 있고 산과 하천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흙을 쌓거나 깎아서 만드는 토공 구조물과 더불어 터널, 교량 등으로 이루어진 노반부터 만들어 나가야 하죠. 이렇게 노반이 만들어지면 열차의 레일과 침목 등으로 이루어진 궤도가 만들어지고 이후 차례대로 신호, 통신, 전력시설이 설치되는데요. 한편 도시를 통과하거나 우회하는 곳에는 정거장과 역사 건물도 함께 짓고요. 철도의 종점 부근에는 운전을 마친 철도 차량을 정비하기 위한 차량 기지도 함께 건설합니다. 이 시설물이 모두 완공되어야만 시운전을 하고 이상이 없을 때 비로소 철도가 개통되는 것이죠. 이렇게 노반, 궤도, 전력, 신호통신 이 네 가지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기능을 해야 열차가 달릴 수 있으므로 이를 묶어서 철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네 가지를 다 해봐야 철도에 대해 좀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고속철도를 예로 들어볼게요. 만약 사람을 가득 태운 중량이 771톤에 달하는 열차가 시속 300km 이상의 속도로 달려야 한다고 해보죠. 그렇다면 이런 하중과 진동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노반과 궤도 구조물이 구축되어야 하고요. 여기에 이렇게 빠른 열차를 5분 간격으로 반복해서 보내기 위해 엄청나게 높은 정확도와 정밀도를 갖춘 신호와 통신 설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고속열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25,000V의 전기가 공급되어야 하므로 높은 전압에 양질의 전기를 공급받기 위한 송전시설, 변전시설, 전차선로 등의 전력설비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열차 운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 승객의 니즈에 맞춘 역건물, 승객의 목적지까지 정해진 시간에 안전하게 이동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비시설인 차량기지가 모두 제기능을 발휘하도록 건설되어야 철도 품질이 높다, 철도 경쟁력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코레일 아니고요. GS건설 채널 맞아요. 아니 이게 GS건설과 뭔 상관이냐고요? 넥스트 스테이션에서 알려드리죠. 앞에서 철도 경쟁력이 있다는 표현이 있었죠. 이 말은 노반부터 신호통신까지 철도의 A to G 모든 것을 다룰 줄 알아야 철도 건설을 할 수 있는 찐 능력자라 말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재는 바로미터가 차량기지와 시험선로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 이후 바로 설명 들어갑니다. 먼저 차량기지 말이 참 생소한데 차량기지란 열차가 안전하고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차량을 검수 정비하고 운행을 마친 차량이 다음 운전까지 대기하는 곳을 말합니다. 이곳에는 차량이 대기할 공간도 필요하고 검수 정비를 위한 각종 설비와 시설물이 들어설 공간도 필요합니다. 즉, 철도 사업의 A to G를 한정된 부지 안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계획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각종 설비와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계획된다면 열차 안전이 확보될 뿐 아니라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 되므로 철도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철도 강국이 되려면 철도를 잘 운행하기도 해야겠지만 철도를 잘 만들기도 해야겠죠. 더 뉴 철도를 세상에 내놓기 전에 각종 검증을 하는 곳 철도 종합시험선로 역시 철도 기술의 집약체랍니다. 철도 교량 구조체 개조 및 변경시험, 터널 공용 및 소음 진동시험, 고속 분기기 등 궤도용품시험, 급전 및 교류 변전시험, 열차 정지시험, 구배 기동시험까지. 휴, 시험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요. 이 종합시험선로가 건설되기 이전에는 시뮬레이션이나 실내 시험을 통해 철도용품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고 일부 철도시설만 운행선로에 테스트베드를 설치해서 검증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여건에서는 철도기술력 향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고속철도 관련 기술과 용품에 대한 신뢰 확보가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운명처럼 대한민국 철도 역사상 최초의 이곳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 열차는 곧 오송역에 도착합니다. 그래요. 국내 최초로 지어진 종합시험선로는 바로
이 오송에 있는 철도 종합시험 선로입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That's right! GS건설이 건설했다는 사실. 크, 빌드업 찢었다. 오송 철도 종합시험 선로에서는 속도 시속 250km까지 주행 가능하며 차량, 궤도, 노반, 전차선, 신호통신 등 국내외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종류의 성능시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 이런 종합적인 시험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즉 철도 수출 강국의 발판을 다졌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송 철도 종합시험 선로의 시공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은 GS건설은 세계 최대의 차량 기지도 짓고 있는데요. 바로 싱가포르의 T301 프로젝트. 싱가포르의 철도와 지하철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차량 기지 공사가 무엇보다 관심을 받는 이유는 세계 최대 규모이자 세계 최초 빌딩형 차량 기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GS건설이 2016년부터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으로부터 단독 수주에 시공하고 있으며 무려 4조 원가량의 누적 수주액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국뽕이 차오른다! 역사에 남을 차량기지는 2025년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똑똑이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GS건설이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 종합시험 선로와 세계 최대 차량기지를 모두 건설한 철도계의 근본이었다는 사실, 정말 흥미로운데요. 반박불가 인정? 이렇게 배경을 알고 나니 더 궁금해지지 않나요? 그럼 이제 직접 눈으로 오송철도 종합시험설로 현장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2편 영상으로 어서송!